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87세인 배우 오영수 씨는 1963년부터 극단 광장에 입단하며 데뷔한 인물인데요.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었죠.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데뷔한 지 60년 가까이 돼서야 전성기를 맞은 셈이며 이에 한국 배우 출신으로선 최초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오영수 씨가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혐의를 다시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달 오영수를 직접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오영수 씨는 JTBC를 통해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영수 씨는 A씨에게 지난해 추행 혐의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2017년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있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뜨니까 난리치네, 진짜 이건 좀 억지다, 사건 당시에 신고했어야지, 일단 중립기어 세게 박아봅니다, 무고죄면 크게 처벌받길 기대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